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편을 제작해봤습니다. 무엇을 축하하냐고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대부분이 구독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셔서 일일이 감사드릴 수는 없지만,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무엇이냐? 바로 옥상의 민들레 꽃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에요. 아니, 그럼 왜 하필이면 특별편에 옥상의 민들레 꽃이냐 하면요. 요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스카이 캐슬 아시죠? 저도 굉장히 푹 빠져 있는데요. 잘 챙겨보고 있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작중 인물 중에 하나인 소설가가 캐슬의 비극에 대해서 소설을 쓰려고 했더니 200명 남짓한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본것 같은 기분인데 하는 기시감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캐슬? 캐슬? 하다가 궁전하면서 옥상의 민들레 꽃까지 생각이 닿게 됐습니다. 이 소설의 스카이 캐슬과 비슷한 점은 세 가지로 들수 있어요. 먼저, 옥상의 민들레 꽃은 1980년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궁전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아, 저 궁전 아파트 살아요 하면, 아, 다들, 와, 하면서 막 부러워해요.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시설도 고급이고요. 슈퍼마켓에는 없는 물건이 없어요. 놀이터에 뭐 공원에 연못까지 환경도 최고예요. 아름답고요. 스카이 캐슬도 마찬가지죠. 아유, 그막 들어가는 대문부터 입이 똑 벌어지잖아요. 주남대 의대의 정교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호화주택이라는 설정이에요. 당연히 모두가 부러워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 작품에서 전부 자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궁전 아파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벌써 두 번째 자살이에요. 7층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셨대요. 응? 얼마 전에도 한 할머니가 뛰어내리셨었거든요. 스카이 캐슬에서도 역시 이 영재 내에서 비극이 발생하죠. 영재 엄마가 영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뒤에 자살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사람들의 대처 방식이 비슷해요. 모두 쉬쉬하면서 어떻게 이 사안을 덮어야 할까 생각하거든요. 죽음이란 게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지만 인간이 반드시 언젠가는 겪어내야 할 끝과도 같은 거잖아요. 마지막엔 모두 죽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이야기에 정말 그걸 모두 안다는 거, 그것도 썩 내키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스카이 캐슬에서는 주민들이 단체 서명을 통해서 소설가에게 대항합니다. 수십억씩 비용을 지불하고 코디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싫지만 아이들 공부에 그렇게 미친 듯이 열을 올린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싫어서요. 옥상의 민들레꽃 소설 속 궁전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자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회를 엽니다.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 주민들의 행태가 아유, 가관이에요. 이 이름의 모임 이름부터 짓고 있네요. 서로 돕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유, 그건 가난한 인상이 들어서 싫어요. 수습대책협의회는 어때요? 그럼 사고 나는 아파트라는 인상을 줄것 같다고요? 아유, 그러던 중에 누가 일어나서 어 이봐요, 지금 이 사상에서 이 모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오, 누군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가 하고 돌아보면, 아니 이러다가 아파트 값이 뚝 똥값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대뜸 돈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된다는 말에 와글와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자, 그러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달거나 자물쇠를 달면 어떠냐라고 소설 속의 뚱뚱한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쇠붙이 회사 사장이니까 저렴하게 해주겠다고요. 아유, 또돈 얘기가 나와요. 젊은 아저씨 하나가 그건 감옥소처럼 보이게 한다면서 반대를 하니까 노교수 한 분이 일어나서 자자 이러지 마시고요. 그분들 할머니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분 역시 마지막에 아파트값 이야기를 빠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일일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불편하게 해드린 일은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단코 없대요. 언제나 비단 옷이며 맛있는 음식이며 다 대접했대요. 그런데 불만이 있으시기는 했대요.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손주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고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업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르게 되면 아이 다리가 휘거든요. 바느질을 하고 싶으셨대요. 버선을 깁고 싶어 하셨고 흙에 뭘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싶어 하셨대요. 전부 현대화된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죠. 아, 그럼 시골이 그리워서 돌아가셨나 싶지만 그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은 오히려 도시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셨대요. 젊은 아저씨가 말합니다. 도시에서 사람 사는 모습이 그리워서 돌아가신 걸 거라고. 그건 어떤 효자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전부 답이 아니에요. 소설 속 주인공인 나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안다고요. 그래서 막 어른들 사이에 끼고 싶어서 난리가 나지만 결국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제대로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이고, 어린애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랬을까 싶지만 아이는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죽고 싶어 해서 옥상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버이날이었어요. 아침에 형 누나와 함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형 누나는 조금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꽃과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당연히 나이가 많이 어려던 나는 남은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겨우 하나 준비했을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형 누나 선물을 받고 어찌나 기뻐하는지 나는 내 선물이 조금 창피해서 주춤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카네이션이 쓰레기통에, 주방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까지도 엄청 속상한데 엄마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제까지 나온 게 너무 부끄럽다고요. 요새 애가 셋 있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막내만 아니면 내가 무척 홀가분할 텐데 하고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나는 너무너무나 슬퍼진 나머지 그 길로 뛰쳐나가서 옥상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죽기로 결심합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찰나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시멘트 틈 사이에서 피어난 민들레를 발견해요. 이게 겨우겨우 운 좋게 요만한 흙을 만나서 얼마나 얼마나 어렵게 생명을, 꽃을 피웠겠어요. 그 녀석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아, 내가 죽으려고 한 건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엄마는 나를 붙들고 혼도 안 냈어요. 막 엉엉 울면서 네가 만약에 없어졌으면 엄마도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울먹이는 엄마를 보며 그제서야 아이는 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는 알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요. 나 안다고요. 내가 겪어봤다니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없어져줬으면 할 때 그때 사람은 살고 싶지 않게 되는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다고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분명히 그랬겠죠. 눈치나 행동으로 말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 할머니가 없어졌으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눈치로 줬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어른들은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옥상의 민들레꽃은 1979년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스카이캐슬은 2018년에 방영 중인 드라마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행복이 아니라는 주제,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게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주제는 뭐 역사 속에서 늘 문학,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주제였어요. 그럼에도 아직껏 되풀이되고 또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우리는 솔직하게 물질의 풍요가 빠진 행복을,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행복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